최근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한때 사회적으로 금기시했던 벽을 깨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김재훈 기자입니다. 한 남성 동성애자가 게이로 오해받고 있는 남성에게 애절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. 같은 아픔을 가진 전소장인이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용기를 냈고요. 또 다른 드라마. 대가족의 장남과 사회 지도 층의 아들이 동성애를 나눕니다. 우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해. 그래.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안 하면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. 3년 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안방 극장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소재를 다뤘습니다. 그러나 이때만 해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동성애의 편견이 서서히 무너졌고 마침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이 소재를 다루게 됐습니다.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거부감은 크게 줄었습니다. 긍정적인 시선만은 아니었었거든요. 게이로 나오는 유승용 선배님이나 연기를 하고 또 이제 대본을 읽고 그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. 오히려 성적 소수자들은 어떤 고민과 심정을 안고 살아갈까 하는 따뜻하고 진지한 시각이 녹아 있습니다. 희화화된 모습, 전형적인 모습, 그분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전형성을 좀 깨고 싶었고요.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. 과거엔 꿈꾸지도 못했던 소재를 안방 드라마가 다룰 수 있는 건 그만큼 드라마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. 과거보다 좀 개방되어 나와 있다는 것들은 사회 자체도 좀 개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동성애의 벽을 깬 드라마가 다음엔 또 어떤 금기의 소재를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.